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전직업 총정리 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 방학에 알찬 6차가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검을 휘두르는 전사 중의 전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력기에 버프를 묻혀서 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뉴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이 가능합니다. 사냥도 소리아누스 일렛만 찍으면 제자리가 가능해서 사냥 피로도도 은근 없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검이 크기 때문에 이펙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수한 무적기인 콤보 데스폴트가 낭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력기부터 다른 스킬들이 알게 모르게 후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길은 일명 김치 싸다구로 콤보 인스팅트 버프를 키고 주력기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낮지만 뭔가 딜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드 오브 버닝 소울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딜적으로 좋아서 설치했다가 말았다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마창사가 어울리는 다크나이트입니다. 다크 스피어 같은 짧은 쿨에 광역기가 무려 4개나 있기 때문에 쿨 감소 모자의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뉴비들의 지갑이 약간 공포에 질릴 수 있습니다. 죽으면 잠시 무적이 되는 리인카네이션이 있어서 생각보다 생존 능력이 좋은 전사입니다. 모드별로 무적 시간이 달라서 애매하지만 피해 스킬이 있어서 안정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지만 다크니스 오라를 예열령으로 스택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근히 누를 것이 많지만 생각보다 모험가 전사 중에서는 뉴비들이 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간부 한 명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팔라딘입니다. 다만 최근에 시너지 너프가 진행돼서 예전보다는 시너지적으로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메이플 내에서 가장 죽기가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폴리차지 5스택에 댐감이 있으면서 피격 시 발동되는 블레싱 아머는 댐감에 추가로 가드 효과가 있어서 일부러 죽는 것이 아니라면 쉽게 죽지 않습니다. 또한 세크로 생티티로 장시간 무적도 가능하고 쿨감 기능으로 가동률까지 괜찮아졌습니다. 최근에 6차 스킬에 추가로 이제는 사냥에서도 스트레스가 덜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키포인트입니다. 손이 순수한데 보스에서 보스 패턴 눈치를 덜 보고 싶은 분들은 팔라딘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비용 법사 캐릭터인 썬콜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이 없으면서 긴텔이라는 뉴틸로 텔포 직업임에도 기동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력기인 체인 라이트닝과 프로즌 오브만 사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온오프로 켜야 하는 스킬이 많아서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태 이상 방어 스킬부터 법사 공용 댐감, 프리징 브레스 같은 바인드이자 무적기도 있어서 생존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썬더 브레이크가 제자리 타격 개선을 받고 라이트닝 스피어도 막타 패치를 받으면서 극빌 난이도도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그만큼 변화가 적기 때문에 다소 재미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 사냥의 달인인 불독입니다. 짧은 쿨에 광역기가 보스 사냥에서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다크나이트와 마찬가지로 쿨감소 모자가 중요합니다. 또한 모험가 법사답게 버프 지속부터 비교적 낮은 크왁 덕분에 크왁 내실 그리고 쿨감소를 위한 메르세데스 200레벨이 거의 강제되기 때문에 준비물이 많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플레임 헤이즈를 사용하고 1옵션을 터트리고 주력기 및 광역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딜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또한 플레임 헤이즈가 후딜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퓨어 딜러로서 딜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사 공룡의 댐감기부터 상태 이상 방어 스킬이 있지만 완전한 무적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보스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너지 너프로 초성지 분위기를 맡고 있는 비숍입니다. 혹시나 미래의 비숍 천사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은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기타 유틸부터 시너지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펙이 높은 비숍의 구인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몸숍은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위 보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많은 스펙업이 필요합니다. 자해와 복수 모드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복수 상태일 때 스킬들이 보스에서 중요한 디버프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스 딜링 방식은 어렵지 않지만 주력 극딜 스킬이 키다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주옥같을 수 있습니다. 솔플보다는 파티플레이의 중요도가 높지만 시너지 너프로 몸쇼배 시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슈퍼점프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바이퍼입니다. 리마스터로 훅봉버가 추가되면서 초반 사냥이 어렵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뉴비들이 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뉴비들은 크확 패시브를 몰라서 보스 크확에 과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도 생겼기 때문에 보스용 프리셋에서는 크확을 전부 빼도 확정 크리티컬이라서 이 부분은 잊으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딜과 극딜이 어렵지 않지만 생존 능력이 조금 전투적입니다. 어설트 스킬 적중 시 3초 동안 25% 댐감 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에 짤 패턴에는 나쁘지 않지만 당장 죽어라는 즉사 패턴을 방어해주는 무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접전이 추가되는 딜링 방식 덕분에 생존에 다소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딜링 방식이 쉽고 해적 중에서 가장 기동력이 좋지만 완전한 무적기가 없다는 것이 흠입니다. 섬원이 많아서 산으로 가는 캡틴입니다. 소환수가 많아서 쉬워진 5차 코강에도 약간은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많아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은 좋지만 전장은 가족 간의 사랑만으로는 여러분을 지킬 수 없는 가혹한 곳입니다. 다행히 30초 쿨에 무적기인 데드아이가 있어서 여러분의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셈블 크루가 법사한테만 보이는 치명적인 상태 이상을 막아주는 좋은 유틸이기 때문에 45초마다 보스에서 당당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대가족이 합동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냥은 어렵지 않지만 반대로 가족이 많아서 보스가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4인 오브 봄바드 폭격을 조금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취향이 안 맞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환수 가족들이 이상하게 후딜도 있어서 보스 전반에서 나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동이거나 타지에서 특별히 외로운 분들은 캡틴을 하시면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포를 들고 다니는 캐논 슈터입니다. 미니 캐논답게 사거리가 신궁만큼 좋기 때문에 정면 승부가 무서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사냥 원킬컷이 좋으면서 기동력이 미친 캐릭터라서 뉴비들이 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코어 강화가 어렵지만 요즘은 코제미 피카츄 돈가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큰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 강화가 빡센 거는 팩트라서 이 부분은 초반 진입 장벽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극딜과 평딜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쿨 관리가 조금 빡센 캐릭터입니다. 롤링 캐논 레인보우와 스페셜 몽키 에스코트가 90초, 풀메이커 60초, 파이렛 플래그가 30초, 기간틱 캐논볼이 75초에 3개가 전부 충전되면서 뭔가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쿨 관리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방무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서 방무 스탯도 조금 눈여겨봐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하위권에 있는 소위 약한 캐릭터라서 이번 겨울 방학에 6차 스킬을 어마무시한 것을 받아야만 기사 회생이 가능한 해적 캐릭터입니다. 날아가는 나비의 날개를 맞출 정도로 사거리 최강인 신궁입니다. 사거리가 좋기 때문에 평딜과 극딜 모두 멀찍이 거리를 두고 편하게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조금 순수하신 분들도 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냥도 주력기에 버프를 두르면 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쉽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모험가 궁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그로 스킬이 있어서 진일라 같은 보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쉬운 코강부터 쉬운 난이도로 뉴비가 하기에 정말 좋은 궁수 캐릭터입니다. 비교적 신캐답게 다소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블래스트, 디스차지, 트랜지션으로 스킬들이 모드가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스킬이 되기 때문에 사용처마다 모드를 바꿔줘야 합니다. 특히 극딜 때 설치기를 사용하는데 이게 가끔 씹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에인션트 아스트라 댐감부터 옵시디언 베리어도 댐감이라서 유틸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블래스트 디스차지를 매크로로 사용하는데 이때 키 씹힘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매크로 말고 번갈아서 두 개의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드가 세 개라서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적응만 되면 극딜부터 평딜이 무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 가지 모드가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궁수보다는 해적 느낌으로 접근해주시면 뭔가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윙부와 함께 최근에 정상화 패치가 들어와서 이제는 뉴비들이 해도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언카운터블 에로우와 에로우 플래터로 사냥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뉴비들이 시작하기가 좋습니다. 또한 추가타 원킬이 가능한 스펙까지 오면 제
제자리 사냥도 편하기 때문에 사냥 능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스도 추가 타 버프를 유지한 채로 주력기인 폭풍에 심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평딜과 극딜이 무척 쉬운 캐릭터입니다. 다만 최근에 흡혈 화살이 너프를 받아서 생존 능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루엣 미라주가 즉사급 데미지를 한번 막아주고 두 번째는 단순 댐감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무척 쉬운 친구라서 재미처럼 손이 순수하신 분들도 충분히 쉽게 사냥과 보스가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이번 겨울 방학 때 좋은 6차 스킬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래가 불투명한 나이트로드입니다. 기동력도 좋고 근본 표창 보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본캐로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사냥 능력은 출중하지만 보스가 요즘 메타에 잘 맞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다크사이트와 슬로우 설치기를 제외하면 생존 뮤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은 마법사 해방이 강제되는 캐릭터입니다. 딜링 방식은 스프레드 슬로우에 추가 타 버프를 넣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쉬운 딜링 난이도가 나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슬로우 블래스팅 같은 추가 타 버프들이 극딜 압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드링 버프 안에 전부 넣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의 챌린지에서도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짧은 블레이드 토네이도 카르마 퓨리, 일명 불토카퓨가 주력 딜링기이기 때문에 쿨감소 모자가 반강제됩니다. 그래서 뉴비라면 다소 지갑이 공포에 질릴 수 있습니다. 45초 쿨의 사슬 지옥과 90초 쿨의 파이널 컷 같은 무적 스킬, 바이탈 스틸 패시브로 체력 회복, 아수라 가드 판정으로 생존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90초 쿨의 극딜기가 키다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괴로울 수 있습니다. 도적 지갑은 생존을 담보로 최종된 버프를 얻는 레디 투 다이 버프가 진짜 괴랄하기 때문에 키다운 극딜기와 조합하기가 무척 괴롭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컷은 최종된 버프라서 사실상 무적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1분마다 플래시 뱅을 사용해야 돼서 은근히 신경 쓸 것이 많은 친구입니다. 극딜이 어렵고 평딜도 바쁘기 때문에 딜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손에 잘 들어오지 않는 듀블입니다. 솔야누스의 등장으로 사냥왕에서 내려온 비운의 연계 캐릭터입니다. 사냥 능력은 여전히 좋지만 보스도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뉴비들이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암살과 메소 익스플로전을 쉴 새 없이 눌러야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손목이 약한 재미 같은 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댐감 능력이 있는 연막 탄부터 다소 연계를 해야 되지만 짧은 쿨에 무적기인 절개가 있어서 생존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딜링 스킬들이 쿨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딜 시 쿨 관리가 다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연계 난이도 때문에 암매암매 아메리카노 연계가 가능하신 분들만 이륙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원킬 컷 좋고 코각 난이도가 낮으면서 사냥 성능도 준수하기 때문에 뉴비가 하기 쉬운 캐릭터입니다. 또한 이펙트가 무척 화려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메이플의 주인공인가 하는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적기가 강제 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메이플에서 가장 금기라는 극딜 압축이 안 되는 40초 예열형 딜러이기 때문에 딜링 능력이 무척 부족한 캐릭터입니다. 한마디로 약한 캐릭터입니다. 혹시나 미래에 소마 천사분이 계시면 지금은 강해졌는지 뉴비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쉬운 난이도로 뉴비 접근이 쉽지만 극딜이 압축되지 않아서 현재 무척 약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천되지 않습니다. 보스가 패턴을 날리면 로얄가드로 받아서 무적으로 WWE가 가능한 생애 60%가 무적 상태인 좀비 미하일입니다. 하지만 팔라딘과는 다르게 미하일은 로얄가드로 리듬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취향을 많이 타는 캐릭터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딜적인 버프가 많이 돼서 중간 라인은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딜적으로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생존이 특별하게 좋으면서 딜적으로 개선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로얄가드 청기 뱉기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상화 패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괜찮은 윈드브레이커입니다. 물론
물론 겨울방학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나 미래에 은부천사가 계시면 유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울링 게일이 사냥 능력이 출중하지만 방향키 조합으로 3스택 극딜과 1스택, 2스택을 활용해야 돼서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냥에서는 하울링 게일이 너무 좋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윈드월이 준수한 생존기지만 극딜 때 조합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극딜 운용 난이도를 높입니다. 또한 30초 쿨의 볼텍스 스피어도 딜링에 꾸준히 조합해야 하기 때문에 2초 쿨 감소 모자가 여러분의 매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행히 에메랄드 플라워가 데미안의 초월섭까지 슬로우를 넣을 수 있고 보통의 보스들에게 어그로를 끌어줘서 지닐라 같은 보스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쿨 짧은 딜링기를 자주 눌러줘야 돼서 불독과 비슷하게 손이 조금 바쁜 캐릭터입니다. 다행히 천공의 노래가 무빙샷이 가능해져서 유비들이 시작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딜 시 시그너스 축복의 예열같이 운용 난이도가 다소 있는 편이라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메이플 데더다가 진행 중이라서 뭔가 친숙한 스퍼입니다. 상어 한 점당 얼마일까 하는 생각만 들 정도로 매더다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계 캐릭터답게 손이 순수한 유비분들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 캐릭터치고는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병력 선멸 같은 연계로 평딜을 하는 직업이면서 파도와 섬광 등으로 다이나믹한 이동이 가능해서 속도감 있는 연계가 특징인 캐릭터입니다. 극딜 방식은 어렵지 않지만 예열형 버프들이 많고 극딜 버프가 길어서 극딜 운용 난이도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45초 쿨에 무적기도 있어서 생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계에 대한 진입 장벽만 해결할 수 있으면 유비들이 하기에도 무척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키를 다다닥 눌러야 하는 특징으로 다소 손이 아플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섀도우 배트가 국가 권력급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쿨 감소 모자가 다소 강제되는 친구입니다. 배트의 원킬 컷을 맞추고 쿨 감소 모자까지 갖추면 라라급의 원클릭 사냥이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물론 배트 2-3킬만 돼도 사냥 능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뎀감부터 피읍 스킬까지 유틸 능력이 출중하지만 짧은 쿨에 직접적인 무적이 없어서 손이 순수하신 분들은 생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극딜 캐릭터로 극딜 능력은 괜찮지만 도적 답게 레투다부터 시작해서 극딜 버프의 운용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극딜 연습이 다소 많이 필요합니다. 시너지 너프로 초초 비상인 캐릭터입니다. 시너지마저 가져갔어야겠냐는 해바라기의 명대사가 기억나는 친구입니다. 캐릭터가 이쁜 거 말고는 이제 장점이 없습니다. 혹시나 미래에 프리 천사분이 계신다면 그곳은 평안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무적 스킬부터 상태 이상 방어 스킬이 있어서 생존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 극딜기가 키다운인데 스택형으로 무척 괴랄한 방식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법사 캐릭터입니다. 사냥은 무척 좋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괴랄한 극딜 방식 덕분에 유비 진입에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봇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캐릭터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소 취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로봇에 타면 코디가 절반이 가려지기 때문에 코디러분들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신궁 캐쇼와 마찬가지로 사거리가 좋은 캐릭터라서 정면 승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1분 쿨에 워머신 타이탄 같은 무적기도 있고 잠시 채공도 가능해서 생존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니 스타크처럼 다소 자본이 필요합니다. 일명 마미콘 같은 짧은 쿨에 딜링기가 점유율이 괜찮아서 쿨 감소 모자가 있으면 좋은 캐릭터입니다. 거기다가 호밍 미사일의 원킬 컷이 높기 때문에 무자본은 초반 사냥이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솔 야누스가 있어서 예전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이 필요한 캐릭터면서 캡틴처럼 딸린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극딜과 평딜이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제레기통 아가리, 이제는 제르세우스로 다시 태어난 이 시대의 최강 제논님이십니다. 자체 바인드부터 시작해서 50초 쿨에 무적기도 있으면서 채공 스킬과 이동 스킬까지
아이언맨이라서 최강의 유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차 스킬로 진정한 밸런스 패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강한 캐릭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뉴비들은 강한 제논님을 맞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고점을 보려면 올스탯 잠재의 도배가 필요한데 올스탯 잠재는 주스탯보다 잘 안 나오는 친구라서 자본도 필요하지만 매물을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극딜이 버프부터 딜링기까지 키다운 예열 차징의 콜라보 세트로 무척 복잡하고 하기 싫은 딜 사이클이기 때문에 뉴비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럭 제논이나 덱스 제논처럼 주스탯 하나로 통일해서 템 세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고점을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시너지 너프로 비상상태인 배틀 메이지입니다. 법사답지 않은 엄청난 기동 능력으로 공격할 때보다 움직일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이펙트가 다크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놓칠 수 없습니다. 쉘터로 파티원들을 보호해줄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많이 외롭습니다. 검은 징표 디버프를 유지하면서 딜을 넣어야 하는 방식 덕분에 설치기를 적절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법사답지 않게 보스와 근접전을 벌이는 방식이라서 이 부분도 취향을 많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무적기가 없어서 손이 순수하신 분들은 진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이플 최초의 바인드인 다크바인드, 무적기인 30초 쿨의 블러디 레이븐과 90초 쿨의 메타모포시스, 뱀파릭 터치로 피흡, 기본적으로 스킬에 달려있는 크확 100% 집은 없지만 유틸과 패시브가 든든한 대슬입니다. 물론 사냥할 때는 솔 야누스 같은 공용 스킬 때문에 크확 100%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평딜도 어웨이크닝으로 강화되면 데몬 슬래시 아니면 데몬 임팩트로 이중 메커니즘이라서 이 부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몬 어웨이크닝이 2분 쿨인데 65초만 가능한 스킬이라서 극딜과 조합하면 현자 타임이 많이 생깁니다. 최근 들어서 딜을 위해서 루인포스 실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그렇게 하면 생존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슬도 버프해서 체력 소모가 많아서 루인포스 실드를 사용하면 생존하기가 많이 빡세기 때문에 이때는 다소 컨트롤이 많이 필요합니다. 데슬이 집을 담보로 유틸을 얻었다면 데벤저는 자신의 머리색을 담보로 딜적인 능력을 얻었습니다. 특히 글라이딩 이동에 적응되는 순간부터는 다른 직업의 눈길도 안 주는 뱀파이어 캐릭터입니다. 자신의 체력이 낮을수록 딜이 강해지는 데몬 프렌지 덕분에 외줄타기 형식으로 보스가 진행됩니다. 다행히 데몬 프렌지 30레벨로 딜을 포기하면 생존 능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롤의 자크처럼 피흡이 눈에 보일 정도로 편해집니다. 하지만 29레벨 데몬 프렌지로 루인 포스 실드까지 사용하는 초급 딜 조합 데벤저라면 생존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파일럿에 따라서 딜적인 포텐이 달라집니다. 체력 주스탯으로 다른 직업이 사용하지 않는 주스탯 잠재를 가지고 있어서 주간 보스 캐릭터로 가볍게 키우는 분들도 데벤저가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고점을 보는 세팅이라면 직작이 필수가 될 수 있고 컨트롤 난이도도 올라가서 이 부분은 주의해주세요. 더킹과 스웨이 캔슬 도중에 매그넘 펀치와 더블팡만 조합하면 매그팡 캔슬이 쉽게 가능해서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가락은 한 손에 다섯 개라서 매그팡 캔슬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공중 캔슬같이 이동 캔슬을 조합하기가 무척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DPM이 엄청나서 손가락이 무척 아플 수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병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순수하신 분들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일럿만 좋다면 생존 능력도 좋고 딜적인 성능도 괜찮아지기 때문에 손 스펙만 맞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키압이 다소 낮은 키보드가 강제될 수 있습니다. 제규어를 타고 다니는 사파리 궁수입니다. 보스는 제규어에 내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속삭이 발칸부터 와일드 그레네이드가 사냥 능력이 출중해서 사냥은 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원킬 컷이 다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제규어 스킬을 따로 활용해서 어나더 바이트 디버프를 지속적으로 묻혀야만 추가 타가 나가는 개념이라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진입 장벽입니다. 복잡한 딜링 방식에 비해서
딜적인 피드백이 약한 편이라서 현재 최약체 캐릭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 때 부디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래곤과 연계를 하는 법사 캐릭터입니다. 드래곤 마스터부터 시작해서 프리드의 가호까지 있어서 생존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계 스킬들의 원킬컷이 높기 때문에 뉴비들이 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스킬을 지속적으로 눌러서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딜 난이도가 조금 있는 캐릭터입니다. 캔슬 실력에 따라서 딜적인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이 순수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극딜 버프들이 많지 않아서 극딜 준비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조디악 레이 발동을 위해서 눌러야 하는 스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간 보스 도리의 기적으로 다시 태어난 은월입니다. 시너지 너프가 있었지만 여전히 시너지가 괜찮은 해적 캐릭터입니다. 사냥은 폭류권, 보스는 귀찮만 사용하면 되는 간단한 딜링 난이도라서 뉴비들이 진입하기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사홍 각인 같은 체력 흡수 스킬, 이분 쿨에 무적기인 정령의 화신 같은 다양한 유틸이 있어서 생존 능력도 출중한 캐릭터입니다. 극딜 방법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뉴비들이 시작할 때 이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다만 솔로 플레이는 다소 쉬울 수 있지만 분원 격참이 파티와 응월이 적용되는 시간이 달라서 파티 플레이가 조금 더 복잡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최고점을 보려면 벽캔이라는 캔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험가 캐릭터의 스킬을 훔치는 도적입니다. 유틸이 좋은 비숍부터 설치기가 좋은 보막까지 이쁜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모험가 헌팅 킬러 캐릭터입니다. 다만 너무 훔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본인 스킬이 다소 하자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행히 부활 스킬인 러그 오브 팬텀 시프 30초 쿨의 이동 시작부터 2초 동안 무적인 마크 오브 팬텀 6중 첩 기준 30초간 무적인 영웅 공룡 스킬인 프리드의 가호처럼 본인 스킬도 생존에 관련돼서 생존 능력만큼은 의심을 안 해도 됩니다. 주력기가 키다운이면서 쿨 짧은 딜링기를 넣는 바쁜 캐릭터이기 때문에 쿨 감소 모자 효율이 너무 좋은 것이 흠입니다. 그래서 다다이 쿨이 아니면 다소 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쿨 감소가 4초부터 시작이라서 무자본 뉴비분들은 다소 벽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라는 철권처럼 키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키 세팅이 무척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분 쿨에 아하의 기억 같은 무적 스킬부터 드레인 같은 피읍이 있으면서 기동력까지 좋은 전사기 때문에 생존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진입 장벽입니다. 콤보를 모아서 아드레날린 상태로 진입해서 하는 딜링 방식 덕분에 극딜이 무척 길고 지루합니다. 또한 리마스터로 부스터 앤드 머시기가 추가되면서 극딜 방식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딜링 방식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콤보 게이지 형식의 전사이기 때문에 꼭 보스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고 캐릭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과 어둠을 다루는 검은 마법사의 아들인 루미너스입니다. 라이트 리플렉션부터 엔드리스 다크니스가 있어서 빛과 어둠 가릴 것 없이 사냥 능력이 월등한 캐릭터입니다. 사냥만 한다면 괜찮겠지만 요즘은 보스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뉴비들의 진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빛과 어둠의 스킬을 사용해서 게이지를 채워서 이퀄리브리엄으로 가야지만 앱솔루트 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딜링 방식이 무척 괴랄합니다. 추가로 스택형인 빛과 어둠의 세례까지 있어 딜링 방식이 산으로 가는 친구입니다. 이상한 방식에 비해서 딜량도 이상하게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70초 쿨에 2초 동안 무적인 워터실드 체력빌의 데미지를 포함해서 데미지 25%를 막아주는 실피디아 6스택 기준으로 30초 지속하는 무적 스킬인 프리드의 가호처럼 유틸 능력이 괜찮은 궁수 연계 캐릭터입니다. 특히 공중 콤보로 메르콥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여왕님입니다. 리프 토네이도가 6차 강화가 돼서 요즘은 사냥에서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슈타르 린이 6차 강화가 되면서 뉴비들도 다소 연계에 대한 공포를 접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멘탈 고스트 극딜 버프 때는 기본 연계를 하는 것이 딜적인 포텐이 높기 때문에 연계 연습은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는 연계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본 연계 연습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연계 이펙트를 보고
가고 싶다면 메르세데스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냥 능력 덕분에 답답한 것이 싫은 분들에게 추천되는 친구입니다. 섀도어의 개선판이라고 볼 수 있는 신규 캐릭터답게 재미와 연계를 전부 잡았습니다. 섬원 차크리를 킨 상태에서 보이드를 사용하면 물방울 결정이 생기고 이걸 헥스 연계로 타격을 하면 추가 타가 나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헥스 연계가 필수이기 때문에 손이 순수하신 분들은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캐릭터답게 연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고 75초 쿨의 무적기도 있어서 유틸 능력도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속도감 있는 연계가 분명 어렵지만 불가능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사막의 여제를 느끼고 싶다면 칼리가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을 사용하는 일리움입니다. 크리스탈 게이트로 라라를 제외하면 가장 편하게 사냥을 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사냥 능력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벨린과 오브를 사용해서 크리스탈 게이지를 채워서 하는 방식 덕분에 취향 차이가 극명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이지를 채워서 하늘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카메카한 법사를 좋아한다면 일리움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티원들에게 10초 동안 무적 상태를 부여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은근히 시너지도 괜찮은 일리움입니다. 전체적으로 크리스탈을 운용해야 한다는 취향이 크게 좌우되는 캐릭터로 크리스탈 운용 방식만 적응된다면 로봇 친구도 많아서 메카 법사를 포기 못한다면 선택해주세요. 뮤비들이 아크를 물어볼 때 많이 어려운지 자주 질문을 주시는데요. 캔슬 직업이 어려운 이유는 제자리 극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크도 스킬들이 기본적으로 이동이 강제돼서 연계, 캔슬이 필수적입니다. 사란일 때는 플레인과 다른 스킬을 조합하고 스펙터일 때는 흉몽과 다른 스킬을 계속 조합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것은 둘째치고 손가락이 많이 아픈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사냥과 보스가 전부 피로도가 높은 캐릭터입니다. 다행히 48초 쿨에 기어다니는 공포 같은 짧은 쿨에 무적기부터 스펙터 상태에서는 슈퍼 스탠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틸적으로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극딜 때는 전체적으로 스킬의 선입력 등의 문제로 약간 스킬의 후딜이 느껴지기 때문에 극딜 때 우겨넣는 연습을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스펙터로 변한 아크의 이펙트가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스토리상 아크가 너무 좋아진다면 추천드리는 해적 캐릭터입니다. 그란디스의 히어로 아델입니다. 인기 직업이라서 무기와 보조무기, 매물이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조건부 무적기인 다이크가 있지만 무적시간이 짧아서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키다운을 하면 댐감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주세요. 게이지 직업이면서 평딜 때 눌러야 하는 스킬이 많기 때문에 무척 복잡하면서 바쁜 캐릭터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마커가 공중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다소 난이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손이 바쁜 캐릭터라서 재미처럼 순수하신 분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직업이지만 게이지부터 어려운 평딜 난이도 덕분에 많은 유저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게이지가 차면용으로 변신하는 카이저입니다. 용으로 변하면 엄청난 기동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사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크지만 엄청 빠른 캐릭터입니다. 1분 쿨의 무적기부터 다양한 댐감 스킬이 있어서 생존 능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윌 오브 소드가 6차 강화가 되면서 바빠졌고 딜링 방식이 평딜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링이 많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이지가 동반된 변신 캐릭터이기 때문에 평딜식으로 꾸준히 딜링을 하는 것이 싫다면 다른 친구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태생적으로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다른 게임에서 좀 친다는 분들도 카데나를 하기 전에는 조금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평타가 1타와 2타로 나뉘어지는 친구지만 1타 이후에만 최종 데미지 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타 캔슬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크처럼 스킬이 강제 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제자리 극딜을 위해서는 이동 캔슬이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딜을 위해서는 두 번의 캔슬이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요이키 텐카이 무량공처이기 때문에 천재들만 가능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고 싶다면 말릴 수는 없지만
있지만 파일럿에 따라서 길량이 천지 차이입니다. 터프어슬 45초, 쿨에 2초 지속하는 무적기, 연계시의 최대 체력빌의 데미지 25%를 막아주는 댐감 유틸도 추가돼서 예전보다는 어렵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극강의 캐릭터입니다. 역해 코디가 메이플에서는 근본이기 때문에 코디러에게 추천하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기동력이 좋으면서 사냥 능력까지 출중하기 때문에 뮤비들이 육성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1분 중극딜과 2분 극딜 캐릭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2분 쿨로 바뀐 그란디스 여신의 축복과도 조합이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거기다가 2분마다 10초 지속의 무적이 있어서 극딜 안정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뭔가 세팅 자체가 주간 보스 캐릭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슈퍼스타입니다. 하지만 무난 열매 캐릭터의 숙명답게 현재 무척 약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본캐로 선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현재 단순하게 약하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일드헌터의 신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지션 강화가 된 스킬을 보스에게 사용하면 디버프가 들어가고 이때 처형 스킬로 공격하면 최종된 버프 와 함께 추가 타가 같이 들어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딜이 무척 꼼꼼한 편이라서 이 부분이 적응 안 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극딜은 주어진 극딜 스킬을 차례대로 누르는 방식이라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난이도입니다. 추가로 40초 쿨로 짧은 무적기가 있어서 생존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사냥과 보스가 전부 게이지를 통한 포지션 강화가 계속 반복되는 메커니즘이라서 뭔가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면 카인이 적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중 게이지의 창시자인 호영입니다. 잘하면 도사님이지만 못하면 땡중 소리를 듣는 캐릭터입니다. 허와 실이라는 개념으로 방향키를 조합하면 실체가 나가는 방식으로 이동 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선처럼 보스 패턴을 피한다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다행히 도사답게 스킬 이펙트도 화려하면서 사냥 능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사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끊어치기로 20초 쿨의 무적기인 몽유도원부터 시작해서 자체 바인드와 부활 스킬까지 있어서 생존 능력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극딜 버프가 레투다부터 엄청 많기 때문에 극딜 준비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조금 타는 캐릭터로 연계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심사숙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연계가 기본 연계의 반복이라서 반복 숙달을 하시면 불가능한 난이도는 아닙니다. 뇌를 어디에 두고 와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사냥이 진짜 한 손가락으로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냥 피로도가 거의 없는 캐릭터입니다. 강줄기만 제대로 깔아주면 움직이면서 분출 스킬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스로 오면 짐에게 강제된 보스 스타일 덕분에 취향을 엄청 많이 타는 보스 캐릭터입니다. 3분출을 유지하면서 기지개나 큰 기지개 같은 스킬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딜이 다소 바쁜 법사 캐릭터입니다. 다행히 극딜은 압축이 잘 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음 같은 준수한 댐감 스킬만 있고 완벽한 무적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인 키네시스입니다. 사냥이 무척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사냥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키네시스를 하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이킥 블릿이 원킬컷이 무척 좋기 때문에 뮤비들이 사냥을 시작하기가 좋습니다. 다만 MP가 아닌 사이킥 포인트라는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진입 장벽입니다. 꾸준히 사이킥 포인트를 수급할 수 있는 스킬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은근히 평딜이 신경 쓰이는 친구입니다. 특히 무빙 매터라는 소환수를 다루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꼭 보스 영상을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보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극딜 압축 등으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운용 난이도만 해결할 수 있다면 진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캐릭터 두 명이 한 몸인 제로입니다. 태그 캐릭터로 어시스트 스킬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휠스 같은 연계를 쉴 새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럿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연계하는 재미가 있는 친구라서 컨트롤이 좋다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중 연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스 패턴을 피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무기와 보조무기가 전부 교환 불가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하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베타가 공격 시 10% 확률로 적을 4초 동안 행동 불가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크리티컬 바인드, 10초간 행동 불가 상태로 만드는 오차 리미트 브레이크, 캔슬로 경직 바인드를 거는 섀도우 레인, 무적 스킬인 타임 홀딩, 상태 이상 회복 스킬인 타임 디스토션, 한 목숨 추가 스킬인 타임 리와인드, 보호막을 생성하는 이뮨 베리어처럼 유틸 능력은 무척 스페셜한 초월자입니다. 최장 시간의 바인드 시간을 자랑하는 친구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있어서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직업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시원섭섭한 기분이 드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는 가이드 영상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